행복한 기회가 주어진 분들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면서 저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신경석 회장께서 또 주님 회장께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하는 걸 그렇게 보냈을까 제가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. 아마 그것은 나 같은 사람도 1,500원 매출을 하는데에 대한민국의 작은 오일장부터 시작을 해서 상권이 형성된 곳은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돌아다녔습니다. 사업을 할 때도 죽기 살기로 해야만 승패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갈 데가 없는 사람 도와줄 데가 없는 것이 저한테 힘이 됐다는 말 여러분들한테 시간상 세세하게 말씀 못 드려도 아마 나와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이해되실 겁니다. 우리 회사는 금융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. 있는 만큼만 더 투자한다. 확실한 투자가 아니면 안 된다. 여러분 오늘 오늘의 성취감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목표 기준을 세워서 계속 올려가셔야 됩니다. 계속 우리가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여러분들 혹시 개척하려고 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세 가지를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1번 사업을 선택할 때 어떤 길로 갈 것이냐 내 자금이 어디까지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그거에 만들어 놓고 또 새로운 거를 도전해야 될 때 할 것은 상표 관리를 등록해야 됩니다. 지금 앞으로는 이제 상표가 굉장히 큰 재산이 되니까 상표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계사 세무 조력을 받아야 됩니다. 첫 시작부터 그 반칙을 했다가는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 모이게 되면 한방에 훅 갑니다. 싹 다 겨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꼭 지켜야 된다. 사업자를 낼 때 상표 등록이라고 하는 앞으로 내가 얼마만큼 키울 거니까 이 상표는 가치가 무한대의 가치다 하고 딱 등록해서 뺏기지 않으시도록 저는 몇 번을 뺏겨봤고 뺏길 뻔한 것을 재판으로 악을 쓰면서 막아왔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회계사 도움을 받아서 잘 봐주세요. 좀 적게 내세요가 아니고 절세를 잘 하실 때 하고 저희가 놓칠 수 있는 거 안 놓치게 잘 챙겨서 내게 해주세요. 이게 여러분들한테 돈 버는 길이다. 저보다는 잘 하실 걸로 믿고 나는 저 여자도 하는데 하는 이런 거를 주문이 담아가셔서 오늘부터 좋은 희열로 사업을 충만하게 잘 운영하시기로 믿습니다.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.